독감이 예년보다 한달 정도 빨리 번지면서 대유행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어서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9살 현진이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열과 두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집 근처 병원을 찾아 치료하고 약을 먹었지만 몸이 계속 아파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폐렴 진단을 받아 입원까지 했습니다. 독감이 심해지면서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한 겁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감이 폐렴이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지금 바로 큰 병원 가서 입원 치료를 하라 그러면서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말부터 유행 기준을 넘어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부터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생하는 독감의 유형은 A형인데 보통 대유행하는 시기가 1월 중순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 정도 유행이 당겨져 병원마다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좋은 그런 날씨가 되고 학생들에게서는 이게 독감 접종이 막 급여가 되지 않아서 접종률이 좀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근육통 등 몸살 기운이 있으면 독감일 확률이 높아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약인 타미플루 등을 먹고 나면 증상이 좋아지는 만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전에 독감을 막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백신 접종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일부에서는 백신 부족으로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감 대유행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와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